오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보이는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으로 된 성전.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걸 인격 성전, 영혼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 이게 건물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돌아보고,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디에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세워가야 할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헛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광야에서 짓죠. 그리고 이 성막의 모양을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영광은 사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게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참 굉장히 금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내부가 다 금이에요. 대부분 다 금칠을 해가지고 대단한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 때싹 무너집니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 지어진 성전이 그때 돌아왔던 리더가 수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의 제1성전에 비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저 성전을 지으면서 그 기초가 초라하고 한 70평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보다 작죠. 저희 성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별로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고 초라한 그 모습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웁니다, 막.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감격 때문에도 울었다는 그러한 뭐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그 초라함 때문에 좀 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을 아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망해가지고 그한줌안 되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 섬기겠다고 지어진 성전인데 너무 초라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의 저 기초를 그대로 사용해서 대헤롯이라 그러죠. 헤롯 1세 대헤롯이 건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기초만 남기고 다시 다 지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성전을 이제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네.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초라했던 성전을 완전히 환골탈태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삼성전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 성전 기초로 썼으니까 이 성전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저것도 솔로몬 성전인데, 저것의 그 모양이 초라해진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크게 한 것이죠. 대단한 역작입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볼 정도로, 관광할 정도로 문 하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이제 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게 옷 에돔족 속이잖아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유대족 속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 몇 년 동안 짓습니까? 예. 헤롯이 즉위 20년째부터 저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완성이 됐을 겁니다. 계속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졌어요. 그렇게 오래 저온 성전 46년 동안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오래도록 계량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합한 내용들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얘기예요. 5절.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예,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런 성전 누구나 이제 저보고 싶은, 지어보고 싶은, 건축해보고 싶은 그 열망들이 다 있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지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제가 만났던 건축하시는 분들, 크리스찬 건축가들은 다 이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소망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다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 국내에서 교회 하나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적어도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씩까지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필리핀이나 해외에 성전을 짓는 분이 계셔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거기는 한 5천만 원? 요새는 좀 물가가 올라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세워서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모습도 뭐 무명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DTS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해외 가서 아우리치를 통해 현장 실습을 통해 보니까 그 교회가 필요하고 네팔 같은데 권영웅 선교사님 이런데 재정을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려우니까 해외에서도 짓고 똑같은 교회죠. 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아주 주님께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이제 겉이 중요한 건 아니죠. 겉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머물 곳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장소 공간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있느냐 중요하지 주님이 머무는 어떤 그런 성령의 임재 어떤 주님의 임재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카톨릭의 실수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카톨릭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헷갈려버린다니까. 유대교가 그 실수한 거예요. 성전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본래 주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었죠. 근데 이제 다 그냥 껍데기만 남고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화된 성전을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교회주의자들 실수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없어도 된다. 온라인상으로 그럴듯하죠. 이런 거 보면 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러셨으니까 그럴듯하죠. 큰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이렇게 우상화된 성전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는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주님은 어디서 많이 모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베다니, 예, 마리아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 거기서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주님께서 특정하게 많이 모이신 장소가 있어요. 마지막 성만찬은 어디서 하셔요? 마가의 교회가 됐죠.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예, 그래서 성마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도 공간이 있으셨다. 근데 중요한 건 성전이 이제 우상화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자랑하는 거야.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꾸며진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주님 저 성전 아름답죠, 멋지죠 이러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죠. 예? 야, 6절.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매서우셔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데 어느 때 매서우셔.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이고, 주님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귀하죠. 너무 잘 지었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이고, 말한 사람 참,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는 것이죠. 성전의 파괴. 근데 이건 건물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십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게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요? 언제요? 예, 그들이 이제 7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예, 미혹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미혹. 이 미혹은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진리다. 이런 사람들이죠. 나만이 구원이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이제 부류들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부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예언이 성취된 때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AD 70년에 물론 그 전에 파병이 됐겠지만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을 다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그 옛날부터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나마 좀 사람들이 늘어났었는데 그거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서쪽 벽 하나 남겨요. 그 지금 가면 관광 상품 되어 있는 통곡의 벽. 그게 서쪽 벽이에요. 그거 하나 남기고 아예 다 무너뜨려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립니다. 그게 다 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 다 뛰어가려고 그 샅샅이 디진이라고 바닥에 다 깔아가지고 다 뜯어냅니다. 진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래서 싹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그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인 때가 언제예요? 1948년. 예. 그때 우리나라 국가 정부 세워질 때 그때 다시 모여요. 이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46년간 뭐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36년간. 네. 근데 여기는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있다가 이제 모이게 되죠. 그때 다 무너집니다. 그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가지고 아주 그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는 AD 70년이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뭐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신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럼 이제 구약부터 성막,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뭘 가리키는 것인 줄 알게, 뭘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된 자기 몸이라 그러셨으니까, 자기 육체.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들어지는 성전.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성전. 예.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이 몸은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저 보혜사가 뭐죠? 성령이죠. 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예, 뭐 거룩한 영, 성교의 영,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도 됩니다. 예,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디에 들어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은 마지막 때, 재림 때의 몸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영의 부활은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 전리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14절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원수, 주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원수된 모든 장벽을 다 깨부시고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성령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젠 누가 성전이 돼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그게 점점 클로즈업 돼서 가까이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주님이 계셔. 거긴 성전이 없어. 계시록 보면 그렇습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고요. 빛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셔. 그 이 빛 개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빛 있잖아요. 어둠의 이 빛. 그 이 빛이 뭔가를 상징,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었고 성막도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 그게 분명히 물리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이 빛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찬란한 그 영광. 이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빛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다 있죠? 누군 전라도, 누군 경상도, 누군 경기도, 누군 서울. 다 고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좀 커보세요. 어디가 누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지. 그렇죠? 인정이 안 돼요?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 곳에 가는 거죠.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된 아름다운 몸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용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무너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오늘도 잘 가꾸어서 주님께 영광 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추운 겨울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이 이제 사무총회입니다. 또 성총회로 잘 마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